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주제가 이제 관제 업무에서 모이킹 업무로 혹은 컨설턴트 업무로 우리가 이직을 할때 경력 인정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뭐 이렇게 많은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과 또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관제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크게 뭐 지금 많이 세부적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제 업무라는 범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적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는 저희들이 OP 쪽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장비에 대해서 관제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전부터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할때 스위치나 그다음에 라우터,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인프라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서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업무가 필요합니다.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장비들이 혹시나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요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를 24시간 이제 모니터링 하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이제 OP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줄여서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보안 장비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뭐 디도스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방화벽, 뭐웹 방화벽, 그다음에 IPS,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계속 이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안 업무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존에 했던 업무 이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다른 업무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해서 별도의 업무로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모니터링이 맞는데 한쪽은 이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제 업무인 것이고 하나 이제 장비 트러블 관련된 부분들의 업무를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대기업이나 금융 그건이나 그런 큰 조직을 가면은 이렇게 OP 쪽에 하는 것보다는 인프라 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안 장비 쪽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보안팀 쪽으로 속해가지고 그 이벤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IPS나 디도스 장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들은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벤트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어떤 이상징후 탐지들이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것들이 하나의 주 업무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러블이 뭔가 발생, 장애가 발생한다 그런 것들은 또 운영이라고 저희들을 좀 판단을 하게 해주고, 인프라 쪽에다가 이제 그 운영 쪽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설정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위치 같은 경우는 또 인프라 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 팀 입장에서는 이건 보안 장비인데 왜 우리가 또 맡아야 하냐. 너희가 같이 운영까지 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안팀 입장에서는 우리 운영 쪽은 아니다. 우리는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더 협의하에 롤이 정해지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 가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력은 정말로 이제 관제 업무를 하는 게 아마도 여기서 보통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장비 쪽 모니터링입니다. OP 업무를 하시다가 모이킹 쪽으로 왔을 때 보통 이제 이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경력은 분명히 당연히 다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 IT 쪽이잖아요. IT 경력인 것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때도 다 이거는 IT 업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업무인 거 상관없이 IT 쪽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인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단가가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킹도 똑같아요.
웨이킹 같은 경우에도 OP 활동을 하시던 아니면은 관점을 하시던 분명히 경력은 다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 테이블들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곱하기 0.8을 한다, 0.9를 한다 가지고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기업이나 금융권을 갈 때도 조금 이렇게 깎였어요. 그래서 직급이 뭐 이렇게 과장급으로 이게 보통 이제 그 업체 컨설팅 업체까지 다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하면은 과장급 경력인데 이제 대리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연봉 테이블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저도 HR팀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으로 갈 때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경력들은 분명히 컨설팅 안에서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오히려 한 2년이나 아니면 2년 정도 가지고 오면은 오히려 3년 정도부터는 이제 중급이거든요. 저희들이 학력이 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3년 이상을 하면은 이제 중급으로 저희들이 산정이 되는데 중급으로 되기 때문에 업체한테 고객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초급보다는 중급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간에 대한 경력이거든요. 이게 그 업무에 대한 경험의 경력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연봉 협상들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관제 업무하고는 모예킹 업무하고는 다른 것이고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기존 업무, 기존 그 인력들하고 이제 기술적인 능력들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분명히 고객들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뭐 중급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겠지만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경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바로 당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뭐 프로젝트를 투입을 했는데 이분이 선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년 차예요. 근데 이제 3년 차인데 선임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현재 원래 기존에 있던 모이킹 인력의 1년 된 분보다 더 기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이킹 업무에 관해서는요. 분명히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옮길 때 이직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냥 기존의 관제 업무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연봉을 한 3,200 정도, 한 3년치는 3,200, 3,500 정도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근데 모이킹 업무 쪽으로 다른 회사로 갔더니 분명히 경력이라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됐는데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연봉 협상이 조금 테이블보다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 받았던 것이 같이 연봉이 3,0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는요. 자기가 정말로 연봉을 조금 떨어뜨려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모이킹 업무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빨리 이 능력들을, 기술적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나는 현재 연봉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이고 싶은데 더 높이고 싶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관제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제까지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모이킹 업무로 가서 그런 커리어로 다시 바꿔가지고 갈 것이냐 이건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업무를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빨리 기술적인 능력들을 키워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 집중을 해야겠죠. 기존에 있던 1년차 프로젝트 업무는 1년차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 경험의 1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 현재 하고 있던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수준까지도 빨리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차, 5년차 정도 이게 PL급하고 PM급으로 갔을 때는 어제 이때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아무리 경력을 좀 가지고 기존 다른 IT 쪽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모이킹 업무 쪽으로 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3년 정도, 이게 3년이에요. 3년 차, 3년 정도면 PL급들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아마 선임을 할수 있는 거죠. 선임급으로 가서 프로젝트 리더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차가 되면 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총괄을 해서 인력 관리나 일정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PM급,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수 있는 업무 정도 연차가 됩니다. 모이웨킹은 일반적인 관리적 컨설턴트보다 좀더더 빨라요. 예, 왜냐면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한 달, 뭐두 달, 정말로 길면은 뭐 6개월.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들이 작기 때문에 사실 연차도 작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5년만 되더라도, 어떤 조직에서는 팀장이 돼요. 예, 팀장이 돼서 이제 PM급.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계속,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도, 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PM급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고객 쪽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 PM님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잘 끌고 갈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티가 나게 되는 건데, 뭐,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제 모이웨킹 쪽으로 와서 이제 뭐 4년 차 정도 왔는데 어떻게든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PM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는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예, 이게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팀원들도 같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거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계속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예킹이 뭐 다른 분야, 관제 업무 같은 경우나 치매 대응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어떤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특히 이제 모예킹 같은 경우는 해킹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승부를 거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향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분명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프로젝트 투입 여부들은 어차피 고객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프로파일을 이제 고객들한테 주게 되는 건데 그 프로파일을 주게 됐을 때 앞에서 이제까지 3년 동안에 이제 관제 업무나 어떤 것들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딱 들어봤더니 모이웨킹 업무나 프로젝트 경험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당연히 선택하기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람들, 요 지금 현재 뽑았던 인원들은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피해가 오겠죠. 그래서 회사는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또 이력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력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제 업무들을 하시면서도 모이웨킹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많이 깎이지 않도록 자신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업무에서 다른 업무들은 이게 완전 전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직을 하는 건데 그 되게 어렵죠. 같은 IT 보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각보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수요가 많은 게 취업을 좀더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장 규모가 큰 어떤 관제 업무나 이제 OP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모이웨킹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항상 저는 요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닥칠 거니까 분명히 노력은 해야 한다.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서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 잠깐 다른 좋은 선택하기 좋은 곳에 갔다가 다시 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누구보다 먼저 거기에 모이웨킹 업무를 먼저 시작했던 그 사람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제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